오늘 새누리당 비주류 비박계가 탈당을 선언하면서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5명은 탈당파에 한 명도 가담하지 않고 일단 당내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이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0여 명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분당은 현실이 됐습니다. 화합을 강조하며 갈등 수습에 공을 들였던 정우택 원내대표는 끝내 분당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당의 분열을 염려하는 국민과 당원의 기대를 저버리고 탈당까지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친박 정우택 박덕흠 의원은 물론 중도파로 분류되는 이종배 경대수 권석창 의원도 일단 당에 남아 분당 사태와 비대위원장 선임 과정에 역할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도파 입장에서 당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잔류하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중도파 의원들은 다음 달 반기문 사무총장 귀국으로 요동칠 대선 판도를 지켜본 뒤 다음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 탈당 의원이 나올 경우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들의 도미노 탈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